자, 그다음에는 이제 52페이지 딸기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은 제일 큰 R3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 외형선 설정이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1mm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5 엔터, 1mm 엔터 하셔가지고 1mm만큼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mm 밑에 선 있죠. 색깔도 달리 할게요. 노란색으로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중간점 잡고 원 직경값은 R25, 25 엔터 하시면 돼요. 약간 1mm 밀린 거, 여기 몰린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원 두 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그립니다. 보조선은 이제 중심선을 표현할게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요거 말고 하나 더 해야 되냐? 뭐냐? 5 엔터, 10 엔터 하셔가지고 요이 뭐 이 R30짜리죠. R30의 중심선을 윗방향으로 이렇게 10mm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다부터 뭘 해야 되냐? 경사선을 하나 그려야 돼요. 라인. 요 교차점 찍고 골뱅이. 거리는 한 15, 꺽쇠. 각도는 마이너스 60도 해서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대각선이 그려지면은 이 상태에서 트림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트림은 TR, 경계선은 이 빨간색, 이 경계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엔터.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대각선이 있으면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밀러, 대칭복사죠? 그런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나머지 형상을 다 완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MI, 대칭복사. 마찬가지로 요 도형 선택, 이 대각선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두 점을 찍어 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각도가 한 60도가 나오는 삼각형이 필요한 거예요. 다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CO 카피 명령을 이용하셔 가지고 두 개의 대각선 클릭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요 끝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반대쪽도 CO 카피한 다음에 두 개의 선을 클릭해 주고 엔터.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을 찍고 이렇게 끝점을 계속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딸기 경계선 완성됐고요. 바깥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도 필요 없죠. 1차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란색 선은 다시 중심선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조선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림으로 해서 이걸 잘라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옳지, 형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가상선이에요. 가상선이기 때문에 BR 브레이크 명령어, 도형 선택해주고 F 엔터, 끝점에서 교차점까지 잘라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 반대쪽도 BR, 도형 선택, F 엔터, 근처에서 교차점까지 잘라주시고, 다 됐으면은 요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가상선으로 바뀝니다. 또 점의 간격이 크면 LTS 가셔가지고 0.3으로 줄여주시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수평선 기준으로 밑으로 35mm만큼 옵셋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선을 하나 추가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L 엔터 하시고 요 위에 있는 교차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35mm 내려 주시고, 요 선 기준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 가지고 요 끝점을 찍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탄젠트를 선택을 해서 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았죠. 뭐 한쪽이 잡히면은 똑같이 반복적으로 오른쪽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MI, 대칭복사를 이용해서 원본 선택해 주고, 엔터. 그 다음에 수직방향으로 중심선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또 대칭으로 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 필렛 주셔야겠죠. 필렛은 F 엔터, R 엔터, 6 엔터 주시고요. 그래서 R 값 6이라는 뜻이죠. F 엔터, R 엔터, 6 엔터. 그 다음에 T 엔터, N 엔터로 해가지고 노 트림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를 이제 필렛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보조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은 끝까지 가야겠지. 일단 나머지는 이제 브레이크로 잘라가지고 가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R 도형 선택해주고 F엔터 끝점에서부터 그차점까지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BR 도형 선택 F엔터 근차점에서 끝점까지 잘라줍니다. 일단 여기 잘라내기가 됐죠. 그럼 이 선은 마찬가지 가상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BR. BR. R6자리 선택해주고, R6이 아니고 다시 BR. 이 모서리 얘를 선택해주고 직선. 그 다음 F엔터. 마찬가지로 끝점에서부터 그차점까지 잘라주고, 그 다음 BR. 마찬가지로 도형 선택하고 F엔터. 근차점에서 끝점까지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이 두 개의 선도 마찬가지로 가상선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딸기 이제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줄기 부분도 그려야 되는데, 줄기 부분은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45에 30이니까 15mm만큼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를 옵셋으로 2mm만큼 간격을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라인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고 윗선은 지워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머리 부분까지 완성이 됐어요. 다 됐으면 이제 그 LEN DE 명령을 이용해서 간격은 3mm만큼 늘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2페이지도 완료가 됐습니다.